이번엔 저희의 인식을 바꿔준 허밍버드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식을 바꿔준 허밍버드. 네. 이게 저희가 그 허밍버드 때문에 처음으로 깁슨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사라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깁슨의 모델들 중에서 가장 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좀 모던한 모델이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허밍버드를 맞아요.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허밍버드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쇄신이 되니까 J45가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결국에는 하다 보니까 허밍버드를 제일 좋아하게 된 건 아니고 J45를 제일 좋아하게 맞아요. 됐는데, 허밍버드가 어떻게 보면 이 깁슨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제일 처음 확 댕겨준 시발점이 된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허밍버드 모델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봉조 대청천 모델 기억나시죠? 맞아, 기억나요? 네, 네. 허밍버드 빅블루 스카이. 네. 빅블루 스카이. 봉조 대청천. 네, 네.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한 모델이었는데, 이게 지금 J45가 어느 정도 깁슨의 그런 빈티지함과 모던함을 잘 밸런스 맞게 가지고 있다면, 허밍버드는 그쪽에서 조금 더 모던 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성향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늘 이 허밍버드는 이제 처음으로 머피랩과 함께 해서 허리티지 체리 썬버스로 출시가 됐고요.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이제 뭐 40년대인데 이 허밍버드는 애초에 나온 게 이제 60년대 막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죠. 더 기존의 빈티지한 모델들에 비해서는 조금 사운드적인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60 허밍버드 최근에 했었던 거 점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올해 두 개를 했었는데 다 픽스드 브릿지를 했었고요. 명엄씨는 언제 들어도 밥 같은 소리. 허밍버드는 주식이다. 거의 같은 계열의 한 주평을 네. 주셨고요. 저는 픽스드 브릿지, 마호가니의 왕, 마왕, 마왕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허밍버드 기존 점수를 한번 살펴봤는데, 분명히 오른다 치면 이것도 80점이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맞아요.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샵 1960 허밍버드 헤리티지 체리 썬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 21673089 모델이고요. 913만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 102cm, 무게는 1.82kg, 두께는 119mm, 구프레 띠뜰레는 78mm입니다. 스퀘어 숄더, 얘는 스퀘어예요. 대부분 이제 라운디드 숄더로 나오는데, 허밍버드는 이제 스퀘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타 브랜드의 그 드레드노트하고 이제 같은 네.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멀리에이지드 시티가스 프로스탑의 붉은 색상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어 있는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축구판에는 마호가니, 역시 붉은빛이 강하게 감도는 그런 색상입니다. 피니쉬는 머피레베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라운디드 마호가니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곧도 키스톤 버튼 그린키고요. 너트는 본넛의 43.81mm 너비, 스트링 게이지는 012게이지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0 스탠다드 프렛의 로즈우드 브릿지의 트레디셔널 벨리 업입니다. 드디어 이제 벨리가 등장했죠. 네,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J45하고 얼마만큼 더 모던함에서 차이가 나는가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바로 똑같은 네. 허밍버드 모델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항상 보면은 J45보다 허밍버드 쪽이 좀 더 모던함에 특화되어 있다고 늘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J45 모델이 배음이 워낙에 많이 나왔어서 그런지 이게 더 팝적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는 비교했을 땐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허밍버드 모델 치고는 중음역대의 존재감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범용성과 좀 팝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J45 이번에 했었던 모델과 허밍버드 뭘 가져가도 퍼포먼스가 비슷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얘도 중음역대가 살짝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네. 배음이 살짝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음이 조금 올라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중음역대가 살짝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와 있는 느낌이 네. 들어요. 생각보다 중저역대의 존재감과 피지컬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어요. 맞아요. 좋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G를 치면 아마 잘 어울릴 네, 것 잘 같은 느낌이에요. 잘 어울리죠? 이런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잘 어울리죠?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얘가 이제 뭐랄까 통이 좀 더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이스 영역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베이스에 이게 뭐랄까 울림이 이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허밍버드에서 탑모피를 한 스푼 추가하면서 좀 더 빈티지한 성향 쪽으로 네. 확실히 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뭐지 모던에서 이쪽으로 좀 더 온 것 같아요. 요거를 너는 기억해 달라 한번 쳐볼까요? 좋습니다. 어떤지. 저는 이 감성도 되게 좋은데 저도 확실히 이제 제 원래 취향이 있는지라 아무래도 두 개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J45 쪽을 선택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J45는 조금 더 자기의 색깔을 조금 더 많이 내는 느낌. 얘는 그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트럼 할 때 우리 저거 많이 쓰잖아요. 드레드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르페지오도 약간 뭐랄까 이렇게 평이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감성을 더 많이 담았다의 느낌보다는 그냥 분위기를 잘 갖고 간다. 그러니까 그 J45 쪽이 좀 더 쓸쓸한 감성이 잘 맞아요. 나와요. 네. 그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뭐 딴 거 좀 더 쳐볼까요? 라인도 한번 들어볼까요? 라인 한번 쳐볼까요? 네. 3번, 4번 줄의 피지컬이 상당히 잘 그렇죠. 나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허밍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 빈티지한 성향 쪽으로 가면서 피지컬이 더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는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코 근육이 더 늘어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좋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허밍버드 역시 뭐 저희가 깁슨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해줬던 모델답게 네. 네, 최고의 그런 또 어떤 빈티지와 모던의 조화를 역시 잘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탑머피의 터치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뭐 명품 마호가니 기타로 재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마호가니 진짜 잘 만드는 거 같아요. 네, 명가예요, 명가. 좋아요. 그럼 바로 명호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아, 사실 이거는 이 한줄평은 이제 팁을 얻었는데 네.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거 그대로 쓰려고요. 네. 탑머피를 만나서 주식 떡상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같은 기타잖아요. 네. 항상 뭐 다른 주식이긴 합니다만.
허밍버드는 주식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탑머피 만나서 주식 떡상. 그렇죠.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마호가니 왕 마왕 이렇게 드렸거든요. 전 탑머피를 만나서 마황 이렇게 드렸습니다. 왕보다 하나이죠. 황제. 그렇죠. 네, 마황이 되었어요. 좋습니다. 바로 그러면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1. 80점 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모양을 움직였어요. 똑같이 움직였어요. 사운드가 1점씩 오르고 가성비가 1점씩 빠지고 내려가고. 디자인 1점씩 올랐어요. 이거 어이가 없네 이거. 똑같은 흐름, 의식의 흐름이 똑같은 거죠 지금. 똑같네요. 아, 이거는 뭔가 범용성에서 더 올라가는 부분은 없고. 맞아요. 네. 디자인 뭐 더 좋고 사운드도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맞아. 그러기엔 가성비는 좀 떨어진 것 같고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79.5에서 80.5로 딱 턱걸이에서 80 넘겼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 줄 평도 너무 웃겨. 주식 떡상 마황. 그렇죠. 같은 계열이죠. 네 다음 시간에는 약간 색깔이 덜 빨개요. 아 그러네요. 이거 한번 지금 볼게요. 지금 미리. 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또 앞에서 보니까 좀 덜한가? 근데 이쪽이 좀 더 빨갛죠. 네. 네 느낌. 여기가 더 진해요.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쪽이 더 빨갛네요. 아, 이쪽이 네, 확실히 네. 빨갛네. 네. 이게 좀 더 뭔가 색상만큼 좀 더 사운드도 부드러울지 네, 약간의 느낌 차이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친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바이 시리얼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